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시는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미디어 콘텐츠 업종입니다. 앞서 패널분도 말씀하신 거 동일한 업종이긴 한데 말씀드리면 22년도 미디어 업종, 콘텐츠 업종들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구독자 수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2022년 1분기에 구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셨다는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콘텐츠 제작사들로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판매 채널들이 확대되는 모습을 통해 긍정적입니다.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하여서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이 또 합체되는 모습 등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K-콘텐츠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K-콘텐츠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제작비의 규모 또한 상당히 커졌다는 점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이슈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는 이제 광고, 저가형 광고제가 도입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OTT 업체들의 다양한 변화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국내 최대 업체였던 티빙이 이제 KT 그룹의 시즌과 합병을 하게 되면서 국내 OTT 토종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통합 구독자 수가 500만 명이 넘어서 넷플릭스의 1,300만 명을 좀 추격하는 모습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한알령 부분들이 좀 해제된다는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6년 만에 좀 언급되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만약에 해당 부분이 좀 진행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매출, 비용이 없이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구작이 방영된다는 점이어서 한알령 해제가 완벽하게 좀 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신작이 동시 방영되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 저희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도 미디어 콘텐츠 업종을 짚고 왔는데 이번에 이현석 대리님께서도 역시나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넷플릭스가 이전에 구독자 성장수 둔화에 따라서 주가가 살짝 하락했지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독자 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이익률 그리고 제작 편수가 돼버렸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는데 정말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의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대표적인 회사인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22년 3분기 매출액 살펴보게 되면 2,280억 정도, 영업이익은 약 18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도 상당히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제 영업이익 마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해당 부분이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공급이 확대되었다는 점, 동시 방영이 좀 많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성장하였던 부분에서 영업이 마진 쪽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 해당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작 편수가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6년도에 들어서는 19편이 제작되었다고 하면 22년도는 이제 34편이 예상되고 있고 24년으로 넘어가면 40편 이상의 제작 편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채널들이 다양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진출하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1년까지만 해도 TVN, OCN, 티빙 그리고 넷플릭스 등을 통해 에서 공급되었다는 점이 현재는 넷플릭스 이외에도 말씀드렸던 아마존 프라임,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OTT 플랫폼들을 통해서 제작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작 편수 증가와 함께 콘텐츠의 마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될 넷플릭스와의 공급 계약도 2020년과 22년 그 사이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던 마진이 사실은 19년도 살펴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6%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영업이익률이 올해 기준으로는 약 11%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넷플릭스와 재계약 관련 체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바는 24년도에 가면 약 15%의 영업이익률 이상이 좀 기대되는 바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콘텐츠 제작 편수 증가와 마진율도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에 좀 직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도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보입니다. 제작비가 국내 대비해서도 10배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현지 향으로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 좀 증가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